예, 지난 2021년 헐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장에서 발사한 소품용총에 촬영 감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미국 검찰이 알렉 볼드윈과 소품 관리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2021년 10월 미국 뉴멕시코주의 영화 세트장입니다. 영화 러스트 촬영 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Can't wait, sir. I'll be with you shortly. First of all, having gun in the scene. 당시 볼드윈은 총격 장면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볼드윈이 쏜 총기 안엔 실탄이 장전돼 있었고 총에 맞은 촬영 감독 할리나 하친스가 사망했습니다. 알렉 볼드윈과 소품 담당자 구티에르즈 리드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소 결정에 대해 볼드윈의 변호사는 끔찍한 오심이라며 볼드윈은 함께 일했던 전문가들에게 의존했고 그들은 그에게 총에 실탄이 없다고 확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볼드윈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5년형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